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동구 신천동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소형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있는 현재 위치는 바로 청구 중학교 고등학교 그 뒤쪽 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이렇게 쪽으로 올라가면 동대구 역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신천시장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구와 수성구를 이어주는 딱 그 지점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골목길을 지나면 주거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유입도 참 많은 그런 위치이고요,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도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 이동하는 그런 차량들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없는 그런 통상가 건물입니다. 아마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을 법한 매물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우측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앞쪽이 여기 카센터는 단층 건물이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카센터와 뭐 외관이 비슷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 건물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22제곱미터, 건물 178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37평, 건물 54평입니다. 18년 6월 26일날 준공 맞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13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2억 8,500, 임대 보증금 만실시 7,500만원, 현재 인수가 9억 7천만원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30만원, 이자 제외하고 월 수익 22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접하고 있는 도로가 12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건물 주변으로는 뭐 주택이 많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아파트, 지금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화성파크인데요, 447세대고요, 그 뒤쪽에는 센트럴 자이 553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둘러서 아파트와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골목에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상권들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종, 그런 업종들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신축 건물입니다. 2018년도 4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상가 건물 보러 다니시면 그래도 오래된 구축 건물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건물들 관리적인 측면, 뭐 손을 봐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신축 건물들은 그런 또 장점이, 신축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영상 촬영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신천동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 소개시켜드렸고요, 소형 통상가 건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